집까지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고마우면서도 주변 상인들을 생각하면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. 특히 최근엔 선옥 시내를 똑같이 따라하는 푸드 트럭까지 있다는데요. 선옥 씨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. 차가 한 20대 정도, 22대가 있는데 거의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. 송정해변에 가로등도 없던 시절부터 함께 장사해온 상인들. 각자가 겪어온 굴곡진 세월을 서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토스트 시작한 17년 됐지, 토스트 한 지. 17년? 17년. 17년. 이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.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. 바로 작은 푸드트럭에서 옥신각신 함께하는 두 신우입니다. 오빠 사업 망하고. 오빠가 대전 올라가가지고 한식당을 좀 했거든요. 조금 말아먹었어요, 조금. 그래, 아무것도 없이 부산에 다시 내려왔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이제. 길 위에서 장사를 하고 신우이의 도움까지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신우이가 하나도 아닌 둘, 괜찮은가요? 시골도 시골도. 아, 남들이 시골도 해서 시골들 줄 알았다. 아, 나는 몰랐다. 네, 시골도 시골도 해도 뭐 시골도 속에서 네가 뭐 네 기죽는 사람도 아니고. 기죽는 사람도 아니고. 네 맘대로 모아서 사람도 아니고. 우리 진정월드다, 진정월드. 아, 맞다. 진정월드 맞지, 그럼. 쉬는 날은 상호전에 일찍 가서 운동을 한 번은 산에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목욕탕에 가서 머리 추나 머리 미우면 미운 것만 팍팍 문질르고 머리도 감겨줄게 내가 봐. 자신감이야 잘 잡으시오. 그렇습니다. 함께하다 보니 시댁이라는 생각보다 동지가 된 세 사람. 길에서 배운 게 생각보다 많음을 느낍니다. 아침 해가 뜨는 시간. 더 이상 손님은 없지만 마지막 일과인 해변 청소를 마치고 나야 긴 하루가 끝이 납니다.